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빙구를 여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빙신슈와 함께 하세요. 샤네, 여기서 쇼핑 한번 해볼 텐가? 저랑 같이 쇼핑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빙구를 여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빙신슈와 함께 하세요. 샤넬, 여기서 쇼핑 한번 해볼 텐가? 저랑 같이 쇼핑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빙구를 여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빙신슈와 함께 하세요. 샤넬, 여기서 쇼핑 한번 해볼 텐가? 저랑 같이 쇼핑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빙구를 여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빙신슈와 함께 하세요. 샤넬, 여기서 쇼핑 한번 해볼 텐가? 저랑 같이 쇼핑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빙구를 여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빙신슈와 함께 하세요. 샤넬, 여기서 쇼핑 한번 해볼 텐가? 저랑 같이 쇼핑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빙구를 여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빙신슈와 함께 하세요. 샤넬, 여기서 쇼핑 한번 해볼 텐가? 저랑 같이 쇼핑해주세요. 근데 이 의자 되게 걱정하지 부드러워요.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CST로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서지영 쇼호스트와 함께 CST의 신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는 가방하고 지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ST 하면 정말 유통 과정에서부터 회사가 하나하나 참 관리를 제대로 들어가서 정말 소비자를 위한 그런 브랜드로 유명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울렛도 그렇고, 여러 뭐 쇼핑몰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정말 핫한 그런 국내 브랜드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세스티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세스티의 직원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 너무 좋은데, 우선은 그러면 어떤 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작은 거부터 갈까요? 작은 거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은 가장 작은 우리 세스티의 카드 지갑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색상이 와인 색상이에요. 와인 색상인데, 제가 이 카드 지갑을
딱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카드 지갑하고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를 열어보고 반했어요. 정말 카드 지갑 하면 심플하게 투 섹션으로만 나눠져 있는 게 카드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에 열어보면 제가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호연님 안녕하세요. 아, 오호! 자, 이호연님 이거 카드 지갑입니다. 지금 와인색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 딱 세스티라고 금장으로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 보이세요? 아이언맨님이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언맨님! 아, 아이언맨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보시면요. 원래는 보통 우리가 정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명품들의 카드 지갑에서도 딱 보면 이렇게 안에 이뭐 자크가 있어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딱두 섹션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거를 가장 많이 봤거든요. 그랬는데 두 섹션 나눠져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 가운데 나눠져 있는 섹션 가운데 나눠져 있는 거에 지퍼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또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또이 뒤에 보면은 또 별도로 카드를 또 꼽을 수 있게 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뒤에도 뭔가를 더 넣을 수 있게 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이거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클로즈업 안 될까요? 제가 가도록 할까요? 여기서 앉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세요. 앞에서 우리 스태프분 너무 바쁘세요. 자, 안에 보여드릴게요. 딱 열자마자요. 여기에도 하나 수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원래 두 섹션으로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지퍼 보이시죠? 이 지퍼 열면, 또 무언가를, 중요한 무언가를 담을 수 있으세요. 게임을 시작하신님, 들어오셨어요. 반갑구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또 보시면, 하나, 두 개의 포켓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의 카드 지갑 아시죠? 그 지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대용량으로 정말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카드 지갑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자크를 딱 열어서, 지퍼죠? 죄송해요. 지퍼를 열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요즘에 다들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솔직히 좀 뭐, 지폐도 그렇고 동전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또, 그 필요가 없는데도 쓸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지폐를 접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동전을 넣어서 다니신다거나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께감도 보이시나요? 이 두께감이 제 손가락 한마디 살짝 안 되는 정도? 근데 또 이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 정도는 딱 되는 것 같아요. 짱구는 옷말려님도 들어오셨어요. 지갑 귀엽다고. 이방이 펜치랑 개인기 많다는? 저야 개인기가 많다고요? 아, 김용이 좋습니다. 아, 근데 저 개인기는 보여드린 적 없는 것 같고, 삼행시는 한두번한것 같아요. 코리안 회원님께서 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까 남자 승무원분. 아, 지갑 귀엽다고? 우리 형 지갑 필요한데, 아이언맨님께서. 그러면, 이거를 사주세요. 일단은 이거 카드 지갑이라서, 남자분들도 그냥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요. 여성분들도 되게 뭐, 앞에 뭐, 슈퍼 나갈 때나, 그럴 때 가볍게 큰 지갑 뭐, 갖고 다니실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지갑 하나 하시면은, 진짜 동네 마실 나가실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시작하신 님께서, 그럼 오늘이 세 번째가 되는 날이군요. 세스티가 삼행시 가기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세스티가 싫으면 장지갑, 단지갑. 아, 대체 누구예요? 고르시오. 아니, 제가 좀 이따가 고를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세스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세스티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네, 다른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삼행시를 해보는 걸로. 아, 왜 한숨이 나오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예전, 뭐지? 저한테 처음에 무궁화 삼행시 시키신 분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실 누군지 알지만, 모르는 걸로 하고 싶어요.
세스티로 성공해야지 초고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어떡해. 세스티, 진짜 할게 없는데요? 어떡하지? 아니에요. 저는 세스티면은 피할래요. 유학파다우면은 뭐, 저 유학한 지 어떻게 아셨어요? 게임을 시작하지님 저를 아시나요? 저 유학한 지 어떻게 아셨지? 무섭다. 저의 지인분이신가 봐요. 이상하다.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세스티를 제외한 다른 걸로 고르시는 동안 장지갑, 그 다음으로 큰 장지갑을 보여드릴게요. 장지갑은 저희가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레드랑 블랙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레드 색상을 보고 MD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색상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 색상 이름이 레드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레드보다는 살짝 핫핑크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 금장 보이세요? 블랙에서도 그렇고, 이 레드에서도 그렇고, 이 살짝 그 골드바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골드바 없이만 딱 있으면 뭔가 되게 밋밋해 보일 것 같은데, 골드바가 딱 들어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고, 뭔가, 아, 좀 있어 보이네 싶은 것도 있고, 아, 지금 난리 났네요. 아, 게임을 시작하지 님께서 저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바로 게임을 시작하죠. 일단은 제가 설명하고 있는 장지갑을 마저 설명을 한 뒤에 그 뒤에 하도록 하죠. 아, 어떡해. 아, 나 진짜 상황인지 못해요. 어떡하지? 그럼 여길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카드 꼽는 게 굉장히 많죠.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요 면에서만 다섯 개를 꼽을 수 있고요. 울지 마세요. 즐겨주세요. 처음엔 솔직히 무궁화할 때좀 즐겼거든요. 가면 갈수록 즐길 수가 없고 약간 한숨이 나와요. 삼행시.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총 여기서 다섯 개, 일곱 개니까 12장의 카드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많죠. 보통 우리 장지갑이어도 나오는 지갑에 카드 꼽는 게뭐 한쪽에는 많아야 4개, 그리고 한쪽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카드 많이 꼽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꼽는 게 많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제가 좀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별 쓸데없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거 있잖아요. 막 적립 카드 같은 것도 있고. 어구. 안에 이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박채린 씨는 꿈에서도 삼행시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아, 우리 채린 씨야 좀, 그렇죠. 우리 채린 씨 삼행시 진짜 장난 아니던데. 이 안에도 공간이 있어요. 하나, 섹션이 하나 있고요. 두개 있습니다. 한쪽 면에요. 그리고 그 카드를 일곱 장 꼽을 수 있는 이 면에는요. 섹션 하나, 빼야겠어요. 그래야 잘 보일 것 같아요. 두 개. 세 개, 그리고 네 개. 아, 보통은 제가, 그 뭐죠? 보통 장지갑, 저는 장지갑을 진짜 좋아해서 잘 들고 다니는데, 장지갑에 이렇게 섹션이 많아봤자 3개고, 두개 정도? 두개 정도가 보통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가운데도 지퍼로 딱돼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전 넣어갖고 다니는데, 요즘 동전 많이 필요 없다고는 하시는데, 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카트 빼야 돼서 동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저는 우선은, 그러니까 섹션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함은 명함대로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카드, 적립카드 다 이렇게 나눠서 할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색상도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그러니까 약간 레드랑 이거를 좀 플랫샷으로 잡아주세요. 레드랑 블랙이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블랙은 차분하면서 정말, 뭐라 그러죠? 진짜 오피스룩에 잘 맞는? 네, 그런 정도의
그런 색상이고, 또 골드바가 딱 안에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고급져 보이는? 그리고 이 레드 색상은 약간 여성분들 좀 튀고 싶고, 그러니까 튄다는 것보다 뭐라 그러죠? 되게 나만의 색깔이에요, 이게. 아, 일부러 시간을 끌지 말라고. 아니에요. 진짜, 이거 진짜로요.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실 만한 핫핑크 색깔이에요. 그 핫핑크 색깔도 여러 가지 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튀거나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왜 형광 핫핑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애기 같고, 좀 내가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 너무 어려 보이거나 너무 애기같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리고 그런 거 들면은 약간, 아, 난좀 고급져 보이고 싶은데 그런 느낌 안 들고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이 레드 컬러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핫핑크 색깔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핫핑크 색깔인데도 그렇게 튀지 않고요. 살짝 톤다운이 되어 있어서 되게 안정감 있고, 무엇보다 골드바. 여기 딱 들어가 있어서 정말 고급져 보이는,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채팅방 한번 볼까요? 장지가 설명 얼른 끝내달라고. 설명해주기 시작하게 일부러 시간을 깔아주지 마세요. 아,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머릿속으로 삼행시 준비하시나. 골드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골. 골머리가 아픕니다. 자, 다음 해주세요. 저 골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드. 더럽게 아프네요. 해도 되나, 이렇게? 바, 바? 봐요, 아프게 생겼지. 막 화내고 있어. 저 이제 삼행시 했습니다. 오늘의 삼행시는 끝으로. 게임을 시작하지님, 반이,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날은 뭔가 삼행시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들 탄식을 하고 있어. 이제 저는 삼행시는 아닌 것 같아요. 삼행시는 이제 끝이 난것 같아요. 아, 게임을 시작하신 님! 감사합니다. 무궁화 한 송이! 우! 역시! 삼행시를 한 보람이 있네요. 아, 어떡해. 삼행시. 1개짜리 삼행시. 아, 안 되는데. 다른 거, 뭐 없으려나요? 다른 거 해볼게요. 이따가. 좀 이따가. 3개까지 들을 수 있다고요? 왜요? 왜 3개까지만 들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 하루에 5개 쓸수 있는데? 5개까지 안 되나요? 아, 그러면 이제 2개는 썼다고요? 2개 어디다가 쓰셨어요? 저한테 쓰셔야지 다 5개를. 죄송해요, 화내서. 자, 그러면 라운드 리본 포켓 미니백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색상, 제가 가지고 나온 색상이 두 가지예요. 이 하나는 와인 색상이고요. 그쵸? 맞죠, 엠디님? 와인 색상. 와인 색상이고, 그레이 색상이에요. 근데 그레이 색상, 저는 와인 색상도 참 좋아하지만 요즘에 왜 버건디, 막 와인 이런 색상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유행에 거스르는 사람인가 봐요. 전 그레이 색상이 더 끌렸거든요. 그레이 색상 디테일을 좀 잡아주시면 앞에 이렇게 리본 달리신 거 보이세요? 되게 예쁘죠? 막 이렇게 움직여요. 옷걸이 같아. 오, 옷걸이 같아요. 근데 진짜 예뻐요. 이 끝에 마무리도 금장으로 딱돼 있어서, CST가 약간 금장식을 좋아하나 봐요. 저랑 좀 맞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부터 계속 보시면 요즘에 금에 좀 꽂힌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계속 금으로 포인트가 딱 들어갔죠. 자칫하면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이렇게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앞에 딱 보시면 이 공간이 있죠.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카드를 넣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타면서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굳이 빼서 쓰셔야 돼도 되게 간단하게 뽑아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교통카드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공간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아서 다른 거 넣으셔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걸 딱 여시면, 더스트백이 인사를 해주네요. 이런 더스트백도 같이 가니까요.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안에 가방의 형태를 잡아놓으려고 뭔가가 많네요. 미니백인데도요, 사실 공간이 이렇게 넘쳐나요. 제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 딱, 깊이는 제손 정도, 손 들어갈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넓이가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저는 미니백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거 생각했어요. 클러치 있잖아요. 좀, 왜 클러치 보면은 되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이 미니백이 은근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파우치도 들어가고 파우치랑 지갑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고, 안에 한번 이렇게 또 지퍼가 있어요. 지퍼로 싹 잠글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구부러져 있어서. 이렇게 지퍼로 한번 닫으시고, 또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딱 닫으시면 이중으로 잠금이 되는 거예요. 저 일단은 그러면 안에 디테일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퍼를 여시고, 안에 보시면 이 앞쪽으로 주머니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보관하시고 싶은 거? 핸드폰?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립 제품 같은 거 따로 갖고 다니실 거면, 여기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그만한 포켓인데도, 은근히, 제손 들어가고도 약간 공간이 남는? 이 정도 공간이 남는? 그래서, 네, 이 조그만한 포켓조차도 되게 공간이 넓네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또 자크래. 지퍼가 있어요. 또 지퍼를 열면 공간이 생기겠죠? 이야! 예, 네, 이 지퍼도 공간이 딱 생기는데 너무 넓어요. 딱또제 손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예요.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이 지퍼 있는 부분에는 약간 잃어버리기 쉬운 거나 그런 거 넣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니백은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와인하고 그레이 색상. 제가 그레이 색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미니백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클러치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요. 매볼까요? 크로스로 이렇게 매셔도 되고요. 크로스로 매면 이 정도? 딱그 엉덩이랑 골반 사이 정도에 와서, 제가 길이를 이렇게 맞춰놓고 한 거긴 한데, 길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길이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왜 벨트 조정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크로스로 안 매셔도, 이렇게 매셔도 돼요. 숄더에다가 매셔도 굉장히 편하고 가벼워요. 아, 그걸 말씀 안 드렸네. 이게 가벼워요. 가벼워서 솔직히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로 이 미니백 그냥 진짜 가볍게 뭐 격식 차리지 않고 캐주얼에도 어울리고요. 그리고 그냥 정장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스트랩 필요 없이 클러치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게 멋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아까 만져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이게 양가죽이래요. 양가죽인데 정말 특이한 거는, 왜 이런 가방 같은 거 보면, 이게 토트백이거든요. 토트백을 보면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잖아요. 이건 한쪽 개밖에 없어요. 보이세요?
한쪽에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세스티만의 디자인, 또 세스티만의 기술력이더라고요.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가방이 너무 예쁘게 잘 지탱이 되는 거예요. 신선하다고 게임을 시작하신 님께서 맞아요. 되게 신선하죠. 저 이런 백은 솔직히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한쪽만 스트랩이 있는 백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신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가죽이라서 부들부들하고요. 진짜 가벼워요. 지금 안에 가방 형태를 좀 잡아놓느라고 이런 아이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또 은근히 또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가볍고요. 진짜 부드러워요. 부들부들. 손가락으로 들수 있으니까 네, 새끼손가락으로 들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지금 새끼손가락으로 들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들어서 게임을 시작하자 님께서 무궁화 한 송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계속 새끼손가락으로 들고 방송 진행하면 더 쏘실 건가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아니, 진짜 양가죽이니까 너무 부들부들한 게이 아이들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가볍고 그런데요. 진짜 얘는 약간 좀 다른 부들부들함? 아니요, 이제 다른 걸 보여주시죠. 네. 다른 거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놓으세요. 제가 가능한 거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앞에 포켓이 있어요. 자크를 열면. 자크를 또 지퍼요. 지퍼를 열면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안 되겠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좀 뺄게요. 이 아이들을 빼야 제가 좀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빼고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뺐습니다. 김영희 씨 성대모사요? 성대모사는 진짜 못하는데. 성대모사? 성대모사 말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막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더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는 할수 있어요. 아주 그냥 조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설명을 하고. 성우 목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왜막 어린, 조그만 애벌레 목소리 막 이런 거. 애벌레 캐릭터 목소리 이런 거요. 애벌레 캐릭터 목소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앞에 포켓을 보여드리면, 앞에 포켓에 지퍼도 이제 금으로 되어 있죠.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라바. 저 라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라바 목소리가 뭔지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는 라바 꼭 연습해 올게요. 제가 진짜 라바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캐릭터만 봤지, 그 만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죄송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네, 이 포켓조차, 라바라고 해서 갑자기 당황했잖아요. 포켓도 굉장히 넓어요.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앞에 포켓이라 그래서 좀 좁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넓어서, 진짜 웬만한 물건들, 진짜 미니백에 넣을 만한 물건들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예, 네, 그런 사이즈고요. 또 뒤를 돌아보시면, 뒤에도 또 히든 플레이스가 있어요. 뒤에도 또 지퍼가 있는데, 히든 플레이스라서 뒤에 지퍼는 금색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앞에랑 똑같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듯한, 딱제손딱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 정도예요. 금색이 아닙니다. 네, 금색이 아니에요. 네, 그 정도고, 손이 몇 개나 들어간지 한번 해볼까요? 세 개. 제 손이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들어가요. 네, 뒤에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대망의 이 가운데 메인을 보여드리면, 메인은 지퍼가 금색이죠. 이것도 포인트. 근데 뒤에는 히든 플레이스니까 검정색으로 금색이 아닙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엄청 넓죠? 이 안에 이거는 그 숄더백 할수 있는 그 스트랩이에요. 야이. 이 아이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엄청 넓어요.
이게 가방이 검정색이라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가. 근데 엄청 동굴같이 넓죠? 진짜 넓어요. 가방 사이즈 자체만 보셔도 알 거예요. 이만한데, 정말 넓어요. 그리고 이 포켓을, 안에 포켓을 보여드리면, 앞쪽 포켓은요,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 있는 가방에 한쪽에는 핸드폰을 넣고요. 한쪽에는 뭐, 저는 보통 카드를 많이 넣고 다니기도 하고, 왜냐면 카드 지갑을 잘안 갖고 다녔어가지고,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카드를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립 제품 넣고 다닐 때도 있고요. 돈좀 들어가겠는데? 하셨어요. 게임을 시작하신 님께서. 돈 넣고 다니기도 해요. 지폐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예.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그렇게 크지 않은 물건. 왜냐면 섹션이 이 길이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크지 않은 물건들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방 안은 워낙 넓으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동굴같이 넓은 거. 그리고 이 귀에도 또 포켓이 하나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 있나? 여기 지퍼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에도 또 히든플레이스가. 딱 여시면 여기에도 뭔가를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포켓은 이 앞과 뒤에 있는 포켓보다는 좀 짧아요. 손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손에 한이 정도까지만 들어가네요. 조금 짧은데 그래도 넓은 편이에요. 다른 가방보다는. 완전 넓죠? 정말 넓고 굉장히 뭔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이런 빅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트백이라고는 하는데 좀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 많으니까 사이즈가 조금 뭐라 그러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데도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아까 보셨죠? 저 새끼손가락으로 드는 거 이거 엄청 가벼워요. 지금도 새끼손가락으로 들수 있지롱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이렇게 스트랩을 드려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매달으시면 숄더백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맡기는 걸로. 그럼 다시 안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가방이 워낙 가볍고 양가죽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딱 형태가 잡히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안에 그막 신문지 같은 것들 넣어놨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들어가는 대로 딱 형태가 잡히는 그런 것 정도? 그래서 저는 이런 가방이 하나쯤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기 때문에 왜 요즘에 어머님들, 아이 키우신 어머님들 기저귀 가방 막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세스티가 기저귀 가방 하기엔 너무 가벼워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아니, 새끼손가락으로 들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벼우면, 진짜 어머님들, 그러니까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무거운 거안 드시잖아요. 왜냐면 가방에 넣을 것도 많고, 애기도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쵸? 맞죠? 맞을 거예요. 제가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커가면서 계속 무게가 늘어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요. 이렇게 형태가 지금 막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그런 식의 토트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예쁘게 딱 모양이 잡혀져 있어서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터드가 박혀 있어요. 이 스터드가 박혀 있는데, 저는 보통 가방을 고를 때, 이 밑면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밑면에 스터드가 박혀 있는 경우에는요, 진짜 아무 데나 가방을 놔도 가방 밑면이 손상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보는 이유가 제가 가방을 막 들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막 들고 다니고 막 아무 데나가 놓고 퍽퍽 놓고 막 던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얘 가방이 손상이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스터드가 박혀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가방 밑면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서 너무 이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에서는 정말 이 스터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다시 내려놓을게요. 좋아요. 그래도 크게 가방의 형태가 막 무너지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이렇게 넣는데. 좋네요. 그러면, 제가 이 카드 지갑부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양가죽까지 그렇고요. 카드 지갑부터, 그러니까 다 모든 라인이, 앞에가 너무 지저분하네. 네. 모든 라인이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쓱 만져봤어요. 만져보고 막 긁어도 보고, 나름대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막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전혀 막 이렇게 긁어도 그렇고, 막 꼬집어도 보고, 긁어도 보고 막 이랬는데, 이 소재 자체들이요, 다들 쉽게 오염되지 않고 쉽게 상하지 않는 소재라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무리 뭐, 좋은 제품이라 그래서 막 귀중하게 모시고 다녀도 이게 쉽게 스크래치가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스티, 정말 세스티 기술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세스티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성우 목소리 해주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안 좋긴 한데, 대사를 그러면 뭘로 할까요? 뭘로 하죠? 대사를? 뭐 세스티 정말 좋아 뭐 이런 걸로 할까요? 지금 목소리가 좀 가서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세스티 죄송해요. 어떡해. 아, 네. 저 성우 목소리 했어요. 게임을 시작하지님. 감사합니다. 무궁화. 무궁화,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얼굴 빨개졌어. 네. 세스티를 위해서 제가 오늘 많은 걸 내려놨네요. 발목도 꺾이고, 삼행시도 하고, 성대모사도 하고, 성우 목소리. 오늘 좀 힘든 하루네요. 아니, 어쨌든 근데 그만큼 세스티 제품이 너무 좋아요. 아, 목소리 간거 봐, 어떡해. 울지 마세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근데, 정말로요. 이 카드 지갑에서부터, 카드 지갑은 버건디 색깔이에요. 버건디 색상이고, 이 장지갑이 검정, 그러니까 블랙이랑 레드 색상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우리 미니백이 이제 와인이랑 그레이 색상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가죽 토트백.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 했던. 양가죽 토트백이 있고요. 네, 또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이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드 지갑, 뭐 많잖아요. 다른 카드 지갑보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이 안에 열었을 때 섹션이 너무 많은 거. 그리고 지퍼도 있어서 뭐, 지폐나, 카드 지갑이지만, 지폐나 동전 같은 거 한두 개씩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트에 카트 동전 넣어야지 나오잖아요. 동전 꼭 필요하잖아요. 안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카트 못 뽑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섹션이 많으니까 또 지퍼까지 있으니까 동전이나 지폐 같은 거 접어서 넣으실 수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이 카드 지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타 브랜드보다 섹션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 장지갑. 아까 두 가지 컬러 있다고 말씀드렸죠. 블랙하고 레드. 레드인데, 이름은 레드인데 약간 핫핑크 느낌이에요. 이 블랙은 좀 진짜 딱 고급지고 딱 심플한 느낌? 근데 이 레드 딱 보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하고 다시 다 끼워놨습니다.
여기에 다섯 섹션이 있고, 여기 일곱 섹션의 카드를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딱 열어보시면, 여기에도 네 섹션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섹션이 있고요. 여기에도 물론 이제 지퍼가 있어서 동전 같은 거 넣는 거 아시죠? 아까 설명드린 거? 그런 거 하실 수 있고. 저는 장지갑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지갑에 이렇게 막 공간이 많은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여자분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다들 그러실 거예요. 나이아님께서 뭔가 두 송이 선물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이아님. 좋아요, 좋아요. 아, 뭔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섹션이 많은 게 상당히 장지갑으로서는 이점인 것 같아요. 아까 카드 지갑도 물론 그렇지만요. 장지갑에 이렇게 공간이 많은 게요. 진짜 그런 많은 장지갑이 많지가 않아요.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 세스티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니백. 미니백 보시면, 아까 그레이 색상 저는 되게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인이나 버건디 색상 또 유행인 거 아시죠? 정말 예뻐요. 딱 봐도, 아, 진짜 이쁘다. 이쁜 그 와인색이에요. 정말로. 근데 저는 그레이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그레이 색상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밋밋할 수 있지만, 여기 리본으로 포인트를 줘서 그 밋밋함을 없앴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공간이 딱 있는데, 공간, 여기 앞에서도 공간이 있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 이 지퍼로 이렇게 열고 닫는 거 아시죠? 아까 설명드린 거? 지퍼로 한번 열고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포켓도 두 가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가죽백 설명해 드린 거, 앞에 또 뒤에 히든 플레이스 또 있죠? 안에 공간 너무 넓고요. 오늘 아쉽게도 세스티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앞전에 서정 쇼호스트와 함께 세스티 신발 했었는데, 그거 이어서 오늘 카드 지갑, 장지갑, 미니백, 그리고 양가죽 토트백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정말 그 각자 개성이 있는 것 같고, 진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싶은, 가지고 있고 싶은 그런 백들과 그런 지갑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고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정말 나한테 맞을 것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골라보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후회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